시청자 여러분은 언제까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장난감 하면 사실 아이들만 가지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장난감을 수집하고 구매하는 어른들, 키덜트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키덜트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때 부모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애어른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강력한 소비 주체, 새로운 문화 형성의 주체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삶의 또 다른 활력소를 찾은 키덜트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키덜트족이 아이를 뜻하는 키드와 성인의 이제 그 합성을 뜻하는 말 아닙니까? 앞서 이제 키덜트족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키덜트족은 어린이들의 문화를 어른이들에서도 즐기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의 문화란 장난감, 게임, 만화 같은 어린이가 주 고객층인 산업을 가리키는데요.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 제품의 정보와 공감대를 나누면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키덜트족은 흔히 이제 떠오르는 어른이 그냥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장난감이라고 해서 단순히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요. 터미네이터나 배트맨처럼 영화 캐릭터를 본따 만든 피규어부터 클래식 자동차를 비롯해 페이퍼 아트나 무선 조종 헬기 등도 포함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엔 사실 뭐 제 주위에 뭐 연예인들도 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수집하는 걸 자연스럽게 좀 이제 드러내던데요. 그만큼 이제 키덜트족이 우리 주위에 좀 많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온라인 취업 사이트가 20, 30대 직장인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자신을 키덜트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에는 키덜트 관련 동호회만 5천 개 이상이 있고요. 5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20, 30대 회원이 많긴 하지만 동호 회원들 중에는 40, 50대 중장년층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10명 중 3명이면 이제 정말 그 키덜트족의 활동이 정말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키덜트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당시에는 좀 미성숙한 어른이다. 뭐 이런 따가운 시선 때문에 자신이 이제 키덜트족이라는 것을 좀 숨기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이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비주류 문화로 여겨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덜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중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위상은 달라지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취미 생활을 당당히 공개한 키덜트족들을 만나봤습니다. 냉혈한 카리스마의 터미네이터, 강력한 슈트의 아이언맨, 그리고 배트맨까지 300여 점의 피규어가 진열된 이곳은 학습코칭 원장으로 일하는 정형록 씨의 작업실입니다. 영화감독의 꿈이었던 그는 예술적인 감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규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규어 수집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정 씨는 자신만의 취미생활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관심 없는 친구들이 보게 되면 그냥 바비 인형 같은 사이즈의 인형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어리고 순수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 것들이 딱 하나로 형상화돼가지고 나타난 취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런 분들을 전부 다 해서 인격적으로 아직 덜 성숙됐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피규어에 대한 그의 열정은 수집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홍콩 피규어 전문업체 작가들을 초청해 팬들과의 만남을 주최하고 피규어의 상세 설명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스토리텔링 랩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래퍼 팩토 씨. 방 안에는 피규어와 인형, 그리고 아트토이로 가득합니다. 영화 속 영웅들의 매력에 빠져 5년 동안 하나둘씩 사 모으기 시작한 것이 벌써 방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정말 한번 하나씩 꼭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그 꿈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놨는데 정말 그 만족감이 엄청난 거예요. 소장하고 싶은 아이템에 대한 열정은 단순 수집가의 수준을 이미 뛰어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제가 좋아하는 배어브릭에 기계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걸 인형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초반에 나왔을 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얘를 일본을 정말 몇 번을 가가지고 겨우 얘를 구해왔어요.
이처럼 어른이 돼서도 피규어, 프라모델 인형같이 장난감을 모으고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사람들, 바로 키덜트족입니다. 키덜트족은 키드와 어덜트의 합성어로 아이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성인을 가리킵니다. 경쟁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생활에서 벗어나 재미를 찾으려는 현대인들의 일탈 심리,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와 소비 문화가 맞물려 키덜트족이 탄생한 겁니다. 사회의 경제 심리 관점에서 봤을 때 전망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 따라서 리얼리티와 순수성에 대한 갈망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자기 통제성이 강화되는 그런 대용품으로서 키덜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덜트 문화는 1990년대 중반 프라모델 시리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됐습니다. 당시 비싼 장난감을 사는 어른들이라는 비판과 일본의 부정적인 문화라는 인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 관련되지 않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을 매우 죄악시해 왔습니다. 그건 아마도 나라가 좀 예전에 어려운 그 상황을 많이 겪었고, 산업사회라는 것 자체가 노동과 생산에 직결되지 않은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지 사회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2000년대로 오면서 키덜트는 미성숙한 어른이라는 부정적인 뜻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재미와 여가를 찾는 어른으로 표현됩니다. 답답한 일상에 좀 벗어나는 어린이적인 어떤 그 즐거움, 재미를 추구하는 이런 대중적 문화 현상을 확산되면서 부정적 시각을 좀 많이 벗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키덜트 성향을 소비로 연결시키는 20에서 40대층 덕분에 불황 속에서도 키덜트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키덜트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백화점. 앙증맞은 아기 인형과 페이퍼 캐릭터,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곰 캐릭터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지난 5월 입점한 이 매장은 희소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아트토이의 상품성에 주목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뭐 좀 더 재미있거나 흔하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아트토이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뭐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추구하고자 구매하시는 고객들이 좀 많으세요. 아트토이는 일반인들이 예술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수단일 뿐 아니라 브랜드를 홍보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상품 자체 가구 회사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리미티드적인 요소를 좀 더 가미해서 나온 상품이라서 조금 더 그런 가구의 의미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물 느낌을 그대로 살린 고가의 클래식 자동차는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금형을 떠서 주문을 부어 만든 금속 자동차 장난감입니다. 엔진을 갖춘 것은 물론 운전석과 트렁크, 자동차 내부의 포켓까지 모든 문이 열립니다. 또한 조향 기능까지 갖춰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키덜트 시장의 규모가 커지자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도 키덜트족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 키덜트족 방문도 끊이지 않습니다. 70년 후반서부터 했는데 흥미가 있으니까 계속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취미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이랑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니카